14주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 목표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에 대해서도 원래는 뭐 한 5분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네,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전환의 시대입니다. 위기. 모든 지금 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크게 나누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위기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생태계 위기. 그 중에서도 이 기후 위기.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2100년에 이 지구에 인류가 남아 있을지 모를 네. 그런 정도의 위기입니다. 에너지 속의 지속 증가, 지나친 개발, 또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계속 이제 농사를 이렇게 단일 작물을 하고 이 종자 회사들이 이제 농가를 누리면서 생물 다양성이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숲이 파괴되었다 보니까요. 네. 생물 다양성의 소멸은 결국은 이제 인간에게 나중에 오는 것이죠. 그것이 식량 부족, 물 부족 상태로 이제 이어질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00%인지 아시나요? 23%인가 24% 정도 같아요. 4분의 1밖에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식량위기가 일어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 식량 작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좀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화가 계속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쓰레기. 쓰레기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뭐, 뉴스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태평양 서대에 한반도 크기의 한, 크기보다 더 큰 이 쓰레기 섬이 20개가 넘는답니다. 그게 이제 밀려서 해안으로 밀려가지고, 이 상어나 고래를 잡았는데 그 안에 그냥 플라스틱이 가득한 이제 이런 게 지금 바닥을 이제 그 정도로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들. 거기다가 이제 이 너무 뭐 시장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시장 많냐. 신자유주의.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으로 더 돈을 벌려고 하지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안 한단 말이지. 원래 신자유주의는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 결국 국가의 부를 키우면은 그게 떨어진다, 이렇게. 낙수, 분수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낙수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IMF, 세계은행에서조차도 2018년에 스스로 이제 자기 그 보고서에 낙수효과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의 삶이 붕괴된.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이제 갭이 심해요.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한 40%에서 한 50% 정도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10%가 하위 50%가 한 6% 7%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위 10%가 한 50% 가까이 부를 차지한다는 말을 다르게 비유를 들자면요. 피자 10조각이 있는데 10사람이 피자 10조각을 한 개씩 먹으면 제일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상위 10%가 50%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5조각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 50%, 절반 가까이는 한 조각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직 자기 기반을 못 갖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20대, 30대. 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또 이제 뭐 비정규직 이런 이제 약자들이 점점 더 이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이제 그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요, 또 세계 경제의 위기요. 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물신주의, 능력주의, 경쟁심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정신의 위기로 오는 거죠. 지난주 뉴스 아마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라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고 그 중에 한 30%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30대가 가장 심하답니다. 이 울분. 왜 울분이 생기겠어요? 너무 불평등하고 차별받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쩌면 옛날 그 갑옷 동학 농민혁명 일어날 때만큼 물질적으로는 물건 풍부해졌고 하지만은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울분, 장기적 울분 상태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너무나 그러니까 아이는 안 낳고 자살은 많아지고 하는 이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진짜로 저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사는요 정말 높아졌습니다. 정말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참 특히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저출산과 또 최고 자살률이라고 하는 아주 좀 통계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양면을 이제 다 봐야 됩니다. 요것만 또 너무 봐가지고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요쪽만 보고 이런 어떤 어둠을 안 봐서도 안 되고 이걸 이제 균형 있게 보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우울증과 이런 우울분 상태, 정신적 위기 이게 결국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위기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러시아, 미국하고 중국 이제 신냉전 이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자국 중심주의, 핵무기를 둘러싼 이런 이제 전쟁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4차 산업, 기술 능력도 더 가속화되고 있죠. AI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4차 산업. 근데 이런 4차 산업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거냐, 아니면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가져줄 거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전망하기로 유토피아가 될 가능성보다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은 누구나 다 향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처참한 삶에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또 뭐 여러 이제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죠. AI와 그런 여러 이제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여러 이제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환의 시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징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의 징후를 읽고 정말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문명을 기존의 이런 자본주의적 문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문명도 아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그런 새로운 문명을 정말로 이번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자연을 이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그냥 파괴해도 되는 그런 물건 덩어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또 소중한 어머니 지구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의 그 온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자각에 바탕한 이제 생태 문명,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통학이 필요한 겁니다. 통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상, 돌파할 수 있는 학문이 뭐냐? 뭔가 이제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유학으로 안 되는 거죠. 또 지금까지의 서양 근대 문명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학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꼭 우리 것이어서가 아니고 동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새로운 혐의상학과 생명사상 이것에 대해서 공학의 가능성이 있다. 일찍이 이제 동학에 대해서 그 높은 가치를 알아보신 분이 1970년대에는 윤노빙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인데 이거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신생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 네, 본인이 독일에서 헤겔로 박사를 해왔지만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 동학을 만난 거다. 그러고 나서 이 독일 철학을 보니까 이 독일 철학이 얼마나 제국주의적 철학인지 네, 그걸 이제 간파를 한 거다. 서양의 특히 이제 근대 철학 이후로 정신과 물질을 교류 나누고 종교와 과학을 교류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의 문명 아닌 다른 문명을 이제 야만이라고 규정하면서 제국주의적 침탈, 폭력에 기반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을 그냥 바로 정복하고 지배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에 대해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을 하나의 그냥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문명에 대한 아주 치열한 비판을 한 게 바로 신생철학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동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윤노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그래서 동학의 인내천 혁명은 밀레토스의 로고스적 혁명.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이제 이성 중심의 그 그리스 철학이 가져온 혁명, 그게 이제 서양 철학의 뭐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혁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파토스적 혁명, 기독교로 이제 대표되는 그리스 문명과 히브리 문명이죠. 이게 서양 문명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혁명이 가져온 결과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인류 앞날을 가져올 수 있거든. 예, 독일 철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오강남 교수님 다 아시죠? 네, 오강남 교수님 유단 뭐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오강남 교수님은 이제 뭐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이 동양 종교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서양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종교사를 다 강의하고 뭐 불교 뭐 인도 철학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예, 불교 공부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동학에 대해서 동학을 가르치면 세계 종교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가르침의 결집이다. 동학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다 불교와 노자를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한 20년 지나면 동학을 서양 사람들이 찾을 거다. 그렇게 말씀, 개인 이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또 도울 선생님, 도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분의 뭐 그런 이렇게 이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철저하게 이제 학자로서 볼 때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이분이 동서양 철학을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깨뜨리고 있는 분이 없고 거기다가 신앙, 뭐 과학, 또 뭐 모든 사실은 예, 학문 영역을 이분만큼 사실 깨뜨리고 있는 예, 그런 이제 성과도 없습니다. 그쯤 돼야 동학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오강남 교수님쯤 돼야지 동학의 어떤 이 의미가 읽히고 김희성 교수님이라고 예, 그 서강대 철학과 참여해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원래 개신교인인데 이분은 불교 분야에 그 우리나라 학술은
회원입니다. 학수롱 회원은 그 분야에 한 사람만 그렇게 임명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 전체에서 한 사람만 뽑거든요. 근데 김혜성 교수님이 불교 회원이 계셨어요. 그 기라성 같은 동국대 불교 교수들도 많은데, 근데 그 김혜성 교수님도 아까 오광란 교수님하고 비슷한 말씀하시죠. 앞으로 동남의 세상이 될 거다. 자기가 평생 자기도 종교 공부를 하고 기독교도 하고 뭐 불교로 지금 이 학술 회원까지 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동학이 더 강습니다. 오강남 쌤쯤 되니까 이제 동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그냥 제 선배들, 그 고려대 한국사학 선배들, 유학하시는 이런 선배들은 그 동학 그게 뭐 그게 철학이야. 우습게 합니다, 동학. 제가 만나는 저 뭐 이렇게 불교 교수들, 그냥 자기 불교밖에 모르는 이런 교수들은요, 동학 뭐 깊게 공부도 안 해보고, 뭐 불교에도 다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교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방대하고 체계적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우습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소박하고 너무나 이렇게 뭐 많지도 않은 그 분량인데 사실은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종교도, 우리의 학문도,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과학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 새롭고 진실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바로 동학. 조선의 학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동학을 조선의 학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동학의 동은 선에 대한 동이 아니고 동국의 동입니다. 동국. 그러니까 조선을 의미하는. 동학은 유구한 조선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요 구절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조선 문명의 총화이며 조선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다. 한마디로 딱 동학은 조선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다. 과거 우리 고조선 이래 홍익인간 제세기와의 이런 어떤 그리고 최치원의 풍율도 이것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것과 동시에 단지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미래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대도의 실현은 서구적 신관의 파괴에서만 가능하며 동학을 통해서 서양의 우월성, 과학과 자본주의에 예속된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단추를 열 수 있다. 지금 많은 아까 그런 위기들이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서구적 근대, 근대가 그 이해한 세계가 기계론적 세계나 또 신신이원론에 바탕한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키고 종교와 과학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온 신과 인간을 너무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계로 만든 이 어떤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서양 근대를 넘어서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서양 근대에서 나온 이제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사회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사회주의는 맞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둘 다 근대의 쌍세가예요. 그럼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야 돼요. 지금 많은 이제 진보 세력이 이 사회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직도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이제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넘어 왜냐하면 사회주의 역시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그 사회주의 역시 근대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물질주의 생산력의 증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 증대의 기반나 사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열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문명의 단추를 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도우생 해석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서양의 근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극복과 비판은 말씀하시는데, 유교 문명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을 안 했어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유교 문명에 넘어서야 됩니다. 동양은 바로 그 지점. 동양에, 물론 동양에 유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문명적으로 보면 유교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동양의 유교 문명도 넘어서고, 서양의 이런 근대 문명도 넘어선 동서의 새로운 어떤 융합과 새로운 통섭적 그런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제 서양이 또 이제 한국을 갔으니까 다시 동양의 세상이다. 이런 식의 관유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단, 그런 게 아니라 동서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하이브리드죠. 융합적인 그런 동서 융합의 새로운 운영을 저는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내가 도우생하고 조금 이제 해석이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동학 문명의 혁명 125주년 기념사입니다. 2019년도 예, 기념사예요. 왜 1주년 기념사도 아니고 125주년 기념사 갖고 왔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정부 주도로 기념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알아서 해라, 너희들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정말로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혁명이 한국 근현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걸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기념 행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2019년부터는 이제 정부 주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사에서 이제 그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10년 후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고, 해방 이후에 4.19 혁명도, 5.18 민주화운동도, 6월 항쟁도 동학정신의 뿌리를 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0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된 촛불혁명도 잘못된 권력을 백성이 바로잡는 동학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좀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그거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이 한국의 어떤 근현대에서 일어났던 민중혁명,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동학혁명에서 비롯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민주화된 그 밑바닥 전신에는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이 혼뿌리 있었고, 이것이 끊임없이 불이한 어떤 권력이 지배할 때 그걸 그냥 가만 안 놔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시민사회 분들을 만나면 일본의 이 지신들이 가장 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역사에는요 시민혁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복종을 하는. 근데 한국은 끊임없이 불의한 권력에 가만 안 있고 죽을 줄 알면서 나서서 이렇게 한 거 했던 그 저항정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늘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자기들은 개인은 막 이런 시위를 막 10년씩 20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막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는 정말 일본을 못 당하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이 열망은 자기들의 역사 경험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자기들이 스스로 안타깝고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뭐 작은 사건 하나하나의 어떤 뭐 그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고 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연다고 하는 그 점에서 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그런 정신, 그 뿌리가 바로 동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학의 이 간략한
오늘 또 처음 동학을 접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본다면 1860년 4월 5일 수호치대 선생이 이제 경주 용당에서 동학을 참가하시죠. 63년 8월 14일 이제 해외 제시형에게 이제 도통을 전수합니다. 93년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났고요. 97년 의암성병이에게 이제 도통을 전수를 해서 이제 그렇게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송민희 선생이 이제 1904년 이제 일본에 잠시 세계 대세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가 있는 동아리에 같이 개화 운동을 이제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혁신 운동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이제 충돌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개편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교가 주도해서 3.1운동이 일어나죠. 저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한 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요 하나하나가 이제 한 주 어떤 거는 두 주씩 예, 그 강의를 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이제 그 청년들에 의한 문화운동 이제 방정환의 어린이운동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여성운동, 농민운동, 뭐 노동운동 그때 많은 그런 천도교 청년들이 중심이 돼. 그걸 이제 개벽 잡지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했던 거죠. 개벽지는 다 들어보셨죠. 그 당시의 문인들은 개벽 잡지를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운동에 이제 앞장섰던 그 역시 동학의 개벽 운동. 그걸 지금까지는 역사학자들이 개화 운동으로 문명 개화 운동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개화운동이 아니었군요. 개벽운동. 자칫 이름을 개벽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개화운동이라고 모르니까 역사학자들이. 위장착사 아니면 개화 이 둘 이분법적으로만 보니까 이 개벽노선 동학이 추구했던 이 동학 사상을 모르니까 이 개벽에 그걸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젊은 학자들이 개벽파 개벽노선, 개벽적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 지대 위장축사도 아니지만 개화도 아니었던 그 이제 그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45년 해방공간에서의 통일운동 당시 이제 47년, 48년도 가면서 단독 정부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하려고 하고 남한도 단독 정부 수립하려고 할 때 단독 정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분단된다. 그래서 이제 이 천도교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일 남북 단독 정부 저지 운동, 그 통일 운동이죠. 그걸 이제 가열차게 펼치다가 북한에서 엄청난 이게 이제 발각이 돼서 17,000명 정도가 희생이 되는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그건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통일 운동.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도교로 이렇게 개선되면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고요. 또 그런 이제 그 외에 천도교단으로 이렇게 이어진 개벽 운동 말고 시민들에 의해서 이어진 거는 이제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4.3, 5.18, 8.7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개선한 단체는 이제 동학 실천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동아학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을 이제 이렇게 하는 단체도 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970년대 장일순, 빈지하, 장일순 선생님이거든요. 원주를 중심으로 원주의 지학순 주교와 더불어서 이제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이제 상징이기도 했던 그 장일순, 빈지하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해월체시형 선생을 다시 조명하면서 그 해월체시형을 기반으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일순 선생은 카톨릭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카톨릭입니다. 그런데도 동학의 수은과 해월을 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해야 된다. 정말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을 열어내는 그런 생명운동. 이게 이제 한 살림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그 아까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진보 운동 말고 정말 우리 동아리에 기반한 그런 어떤 사회 변혁 운동 더 근본적 차원에서 변혁을 추구했던 그래서 이런 생명 운동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개혁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도 이제 여러 그 생명 평화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많은 단체들은요, 이제 이런 장애수인과 김지아의 생명운동에 이제 그걸 개선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생명평화 결사, 생명과 평화의 길, 뭐 이런 단체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환경운동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 천도교 한울연대입니다. 이 한울연대를 통해서 2010년도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 동학 수도 동학의 수련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을 이제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환경운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방정환을 계승한 이 아동문화의 흐름이 몇 명이 우리 이원수 마혜송 권정생 선생을 비롯해서 아주 소중한 생물로 이렇게 내보고 있고요. 교육운동에서는 이호덕 선생, 이준영 선생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서구 교육에 완전히 이제 좀 치우친 이런 한국의 교육 현실을 뒤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거대한 물결은 안 되지만 말 그대로 잔물결입니다만은 소파가 이제 잔물결이라는 뜻이 아직은 잔물결이긴 한데 저는 앞으로는 소중한 물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담하고 있는 방정환 변곡 모치에서 방정환을 어쨌든 계승을 해서 오늘날의 아동문학과 교육에서 뭔가 이 동학사상에 바탕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또 그것을 어떤 문학과 예술로 이렇게 좀 승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도 어쨌든 이제 계속 개선되고 있다. 다음에 이제 동학민족통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육 통일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동학은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북한에는 여전히 동학세력이 중요한 정당으로 존재합니다. 종교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천도교는 존속이 안 됩니다만은 그 천도교 세력이 청우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이제 이렇게 1945년도 바로 12월에 남쪽은 남조선 청우당 여기에 이제 천도교 청년당이 이름을 이제 정당적으로 바꾼 거예요. 청우당이라고 남조선 청우당이 있고 북한에는 북조선 청우당이 있었어요. 그 북조선 청우당이 한때 280만 제일 큰 정당이었어 북한에. 근데 그 정당 사람들이 아까 이제 거기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 그걸 이제 일명 그 3.1 재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3.1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이제 통일을 촉구하는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이 청우당 그걸 이제 좀 개선하는 그런 이제 운동인데 그래서 동학 또 이 통일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아마 해야 되고 또 그런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꼭 이제 천도교로만 내려온 게 아니고 다양한 이 동학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능생의 이제 생애를 간략하게 오늘 이제 수능생의 생애가 문제의식까지 좀 보겠습니다. 수능생은 이제 1824년 10월 28일 날 경주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이제 근양곡이라고 불리는 최곡 선생이고 어머니는 내한시 부인인데 이 아버지 근양곡 최곡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경주 일대에서 가장 이름난 선비 그리고 태계학 이 경북 지역은 이제 태계학이거든요. 경남은 이제 남용 조식의 그 개념이고
결국은 다 태계의 문화입니다. 그 태계의 정맥, 태계 선생의 학맥은 이제 가람 이현익, 미람 이재, 예산 이상정, 그 밑에 이제 일단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이상정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기화공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바로 태옥이에요. 아까 대산 이상정이라고 하는 분은 소태계라고 할 정도로 18세기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그분의 제자의 제자가 그란봉 태옥이에요. 그러니까 적통입니다. 적통 중에 적통이에요. 그래서 경주에서도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그런 선비였는데, 근데 이제 이 순은, 근데 이분이 이제 군에 가서 두 번 이제 이렇게 결혼하셨는데, 부인들이 그렇게 오래 못 살고, 막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10대, 뭐 그때는 한 15, 16살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이제 한번 상처를 하시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또 맞이하셨는데, 또 40대 초반에 또 이제 뭐 한 15년 정도 사시다가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는 옛날 같으면은 뭐 이제 뭐 첩도 드리는 판인데, 본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분이 20년 동안이나 혼자 물론 뭐 아니면 아니도 있고 이제 옆에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부인 없이 20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도 이가 이제 옆에서 너무 보기가 딱하잖아요. 60이 넘어서 그때 60이면 요즘은 거의 뭐 80이 넘은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옆에서 제자들 중에서 이제 자기 고모 중에서 혼자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30대 한 중반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한씨 분이 한번 결혼을 했던 분이에요. 남편이 이제 일찍 죽고 이분도 오랫동안 이제 그냥 이렇게 공무원으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60이 넘으신 최호 선생과 이제 맺어준 거예요. 근데 양반 풍속에는 가부의 제가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부의 제가가. 그냥 뭐 평민들은 하기도 하지만 양반들은 먹은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부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일단 수생은 서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지만 그 부인이 한번 결혼을 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간의 수생인 거예요. 제간의 수생은 서자는 아닌데 이제 문가를 못 보게 됐어요. 문가. 다른 건 볼 수 있습니다. 문가나 작가나 볼 수 있는데 문가를 봐야지 이제 고위직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도 상당한 이제 신분의 어떤 좀 한계를 갖고 태어나시는 거죠. 실제로 양반들의 그 풍속에서는 오히려 서자보다 더 못하게 취급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신분에 아픔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10살에 이제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엄청 장수하셨죠. 16세 그 80 정도까지 가셨어요. 옛날 80이면 뭐 요즘 100살도 더 사신 분인데 그때 돌아가시고 3년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를 박시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20살 무렵에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는데 책도 다 타버립니다. 아버지도 물려받아요. 그 밑에 할아버지들이 모아온 그 모든 책이 다 타버립니다. 얼마나 좀 절망스럽겠어요. 책이 다 타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유산이고 그 책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인데 너무나 절망감이 심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걸 거꾸로 봅니다. 만약에
아예 그 이 화재 사건이 없었다는 화재 사건 자체로 보면 엄청난 불행인데 화재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동학이 없었다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 아버지의 유학을 못 벗어났을 거다. 근데 그 불이 탔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학으로부터 본인이 아니게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불행한 사건이지만 어쩌면 그거 역시 이제 하느님이 있다면 하느님의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10년 이제 조교차 장사길에 나섭니다. 너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또 진리에 대한 그런 이제 갈망이 강했고 또 당시에 너무나 이제 그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사는 너무나 이제 노탄에 빠지니까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여튼 장사를 핑계로 길을 나섰는데 그건 10년 동안입니다. 10년. 이 10년 주류처럼 이게 저는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순세면 이미 한 15, 16 이 아버지로부터 거의 독학으로 되었기 때문에 15, 16 무렵에 이미 과거 시험 합격하고 남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의 그 글을 보면요 대문장입니다. 특히 시를 보면요 엄청난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돌공부도 있으신 분이지만 이 10년 동안 길에서의 공부 원래 길에서의 공부가 힘이 센 겁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공자가 왜 위대하냐 공자는 30년을 주유천하는 거예요. 30년 그 힘이에요. 그 길거리였어요. 그때 노 저는 이 10년 주유천하가 수훈을 만들었다. 그냥 이런 그냥 서생이 아니고 이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고 도인을 만나고 뭐 온갖 사람을 만나놨겠어요. 그 중에는 사기꾼도 만나서 보고 하여튼 그걸 통해서 진짜 인생 공부, 삶에 대한 공부 이걸 이제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주유천하를 청산하고 정착을 한 게 이제 31세입니다. 당시에 그 주인 박 씨는 울산에 이제 울산이 쳐가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데리러 갔다가 그 뒤에 이제 눌러 앉습니다. 근데 처가집에 있기는 좀 못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골짜기 있고 인근에 여시 화이꼬리라고 하는 골짜기에 조그마한 이제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혼자 이제 거기에 거처하시면서 이제 다시 독공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세에 금강산에서 이제 오신 어떤 스님으로부터 천서를 받는 어떤 이제 책을 한번 갖고 와서 자기가 100일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책이 부처님 또 산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약간 내용을 봐도 이건 뭐 불교의 경전도 아니고 도가의 경전도 아니고 유가 경전도 아닌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서 보다 보니까 경주의 재선생을 찾아가는 건 알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러고 책을 주고는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신비적인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책을 받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 책에서 이제 40을 수련을 하나 이런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독습을 통해서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을묘천서라고 합니다. 을묘천서를 계기로 이제 하늘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40을 기도하는 수행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원암에서도 하고 또 정례굴이라고 하는 동굴에서도 이제 40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자꾸 마음이 수행 쪽으로 기르니까 이 가정, 경제는 좀 소홀히 했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부분이 늘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이 철점을 하면 큰 돈을 본다. 이제 이런 누가 구출 같은 거야. 그래서
돈을 있는 이제 끌어들 수 있는 만큼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빌린 거죠. 여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철점을 받았어요. 울산은 이제 철이 많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철점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철강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철값이 하필 폭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1년도 못 버티고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철을 망했어요. 하필 그해 철값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역시도 그때 만약에 이분이 근무를 성공했다면 울산의 철관망 체제으로 아마 우리가 그런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다행스럽게도 망하는 바람에 망하는 바람에 동아일의 장지대와 승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됐다. 사실은 좀 지난 거 보면 불행한 사건이 꼭 불행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로 철딱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막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이제 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몇 살 갖고 막 돈 내냐라고 이제 하여튼 뭐 엄청나게 스타일 무기입니다. 네. 그런 이제 핏감을 갖다가 그리고 결국 이게 이제 관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로 너무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더 이상 울산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아니 이제 뭐 나한테 있는 거 자기 그 초밥집을 다 팔아서 이제 그 귀찮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울산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경주고 근데 왜 경주는 이제 온 곳이 있지 않았느냐 고향을 아시다시피 성공해서 가도 야 너 저 강남 집 개똥이 아니냐 성공해서 가도 사실 인정을 못 받는 게 고향인데 절대 망해가지고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 근데 이제 뭐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핍박받았던 그 다시 경주 용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물려 남긴 조그마한 이제 서당이 용당 성사라고 하는 학동들 가르쳤던 그런 이제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 그러니까 변변한 사기집이 아니고 그냥 뭐 술방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제 서당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11월에 음력 11월이니까 요즘은 지난 12월 말 정도일 거예요. 정말 비참한 심정이에요. 그때 그 비참한 심정을 여기 긁어 적은 게 있는데요.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 저희 자료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 강의를 듣고 요 글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 북쪽에 보면은 이제 그때 신전이 있습니다. 그때 비참한 신전이 부루 시절 남아로서 허승세를 하였구나. 인간 만사 행하다가 거연 40대였구나. 40평생 이쁜인가 누가 내라 할 필요 없다. 구미 영감 찾아오니 흐르나니 육소비하고 꽃나니 산이 됐어. 좌우산천 뛰어보니 상수는 의구하고 초목은 안정하니 불효한 님의 마음 그 안에 슬퍼서냐 오작은 나라대로 조롱을 하는 듯고 성대를 우르하여 청결을 지켜내니 불효한 님의 마음 비강배신으로 된다. 비강배신, 귀찮은 심정, 그 다음에 후회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너무나 귀찮은 심정을 안고 이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렇게 단단한 이제 각오를 하고 이런 걸 바꿉니다. 이런 걸 이전에는 재선이었어요. 재선인데 어리석은 백성을 이제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의 재구로 바꾸고 불출산에 내가 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불출산에 이 산 밖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이걸 맹세하고 이제 수도에서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변변한 방이 있었겠어요. 그냥 한 방에서 그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고 그리고
원숭이 꽃등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래도 울산 좀 이렇게 그 양반집 가문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따라온 여중이 꽃등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물감방에 이제 그렇게 잤겠죠. 자고 그 내 식구는 이제 그 방에서 자고 그 방에서 수도하는 겁니다. 우리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수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이듬해 봄 4월 5일날 이제 하늘로부터 모험대기를 받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너는 상대도 못 알아듣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늘님하고 문답이 이게 4월 5일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9월 한 20일 전까지 이 문답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준 거죠. 수훈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운데 세상을 구할 그런 어떤 이제 거부반응의 그런 어떤 방책도 이제 늘려주고 그 6개월 동안에 그런 어떤 종교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동학을 체험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저도 아까 잠깐 그렇게 잠깐이지만 저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소리지만 그 소리를 공중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아주 어떤 극한 어떤 진정이 되면 그래서 어떤 뭐 주파수만 맞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하느님이 계신 이 안에 어떤 우주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주의식과 거리가 주파수만 맞으면 근데 방송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주파수의 원리 화장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 화가 주파수가 맞으면은 구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무거운 대우를 받고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4월 5일에 시작이 됐다는 거지, 이날 딱 통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4월 5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월, 한 1년 넘게 바로 보도를 안 하고, 9개월을 바로 안 하고,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계속 심사숙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자기의 그 체험을, 이렇게 하나의 명제로서 만들어내서 시천주라고 하는, 하느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시천주라는 또 하나 그런 개념을 참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영화를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성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학이 증산하고 다른 이유가 순생이 증산하고 다른 이유는 증산도 순생하고 비슷한 체험을 하는데 증산은 자기만이 하는 일이다. 자기만이 부처 단계다라고 한 거고 순생은 이제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나만 하느님 오신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보편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오셨다라고 그걸 이제 확대시킨 거예요. 자기만의 경험으로 그걸 극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동학과 신상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그 어떤 종교적 체험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 체험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종교 체험이 어떤 의미, 나의 어떤 의미고 우리 세상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체험을 행해도 돼요. 네가 삼재야 이렇게 하니까 동서공부의 많은 종교 체험이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네가 하느님이냐 네가 뭐 하나님이냐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돌이켜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몰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관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 강화에서 지목을 이제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남은 언저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이때의 저술, 지금 남아있는 동경대전 문관유작의 많은 이제 글들을 그때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언저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술만 간 게 아니라 저때 이제 동학이 전라도로 건너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동학을 전하고 주문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때 이제 이 동학이 전라도로 넘어가고 전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다시 이제 경주로 와서 하는데 또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경주 관악에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수백 명이 몰려가가지고 막 탄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며칠 있다가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간지를 받으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11월에 흥해 또 저 경북 일대를 이제 쭉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12월에 가서 이제 제법 또 이 흥해를 비롯해서 영덕, 영해 요쪽에 이제 그 이 좀 동학의 이제 이 조직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접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접주를 16명인가 접주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최초의 동학 조직이 생긴 게 62년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3월에 이제 문단에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잡아가면 잡아가라라는 심정으로 거침없이 이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곧 아마, 이렇게 체포가 내려올 거다. 라는 이제 예감을 하고, 8월 14일날, 수제자 최시영 선생에게 이제 도품을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체포되어가지고, 이제 한양이 압송을 되는데, 이 가천 정도까지 왔을 때, 철종이 이제 돌아갔어요. 승하를 그래서 국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경상 강릉에서 처분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대구로 돌려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직접 국왕이 직접 친문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경상 강릉으로 이제 처분이 안 되어서 그래서 경상 간사 서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네 번에 걸쳐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안정에 제가 해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도를 하시는데요. 대략적인 이제 그 생애는 이렇게 해서 37살에 이제 고를 통해가지고 4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로 짧은 인생이고 요즘에 뭐 그런 어떤 사주팔자를 보면은 너무 이렇게 사주팔자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행이 꼭 불행이 아니고 또 뭐 맨날 좋은 이렇게 뭐 부귀를 얻는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의식의 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고난을 겪고 그걸 통해서 그것을 성찰을 해서 결국 의식이 허덕해지고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능의 성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 문제의식하고 좀 가야 되는데 오늘 앞시간에 좀 힘을 쓰다 보니까 오늘은 생일까지 밖에 못하겠습니다. 문제의식하고 또 뒷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